3D앤 매터리얼 기능으로 롱 섀도우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메뉴에서 3D앤 매터리얼 익스튜드 앤 베블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세 개의 텍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선택하고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 그룹 선택해 주시고요. 그룹으로 묶는 이유는 옵션이 전체 텍스트에 한꺼번에 동일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3D 타입 목록에서 익스튜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입체로 만들어 주시고요. 베블 버튼을 온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로테이션의 프리셋 목록에서 프론트를 선택해서 정면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값은 0으로 줘서 입체감이 없도록 할게요. 다음 라이팅 탭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인텐시티를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해서 맥시멈 수치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섀도우 버튼을 온 상태로 놓으시고요. 디스탄스 프롬 오브젝트는 텍스트와 그림자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바운드 수치를 증가시켜서 그림자를 더 길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로테이션의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그림자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약130 정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 탭을 클릭해서 건너가시고요. 딥스의 슬라이더를 증감시켜서 그림자의 두께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롱 섀도우 텍스트를 제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